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장위 GL 에스테이트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쟁률 얼마인지 아시죠? 100대 1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평균 경쟁률,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 평균이 10대 1이 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대형 평형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17평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꼭 아셔야 되는 점부터 해서 입지 분석, 마지막 타입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입니다. 오늘 현장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위 GL 에스테이트의 분양을 맡고 있는 이정환 이사라고 합니다. 자, 개요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명은 장위 GL 에스테이트라는 곳이고요. 세계동에 17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동이면 좋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단지형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좀 더 일반인들이 선호를 하고요. 아무래도 입주자협의회도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세력 같은 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네. 더 이득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3세대인데 이번에 분양하는 건 143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30세대는 임대로 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임대가 있어서 네, SH에서 호실은 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주차 대수는 117대인데요. 이게 68%예요.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대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가 있으시죠? 뭐 없으신 세대도 뭐 젊은 층들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20대도 차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강폭 주차 비율이 저희는 42%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좀 더 주차 대수를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잉여 공간들을 활용해서 세대당 한 대를 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네. 한 대를 위해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네.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입주 예정은 2022년 9월이고요. 공고는 12월 4일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허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기로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네. 뭐 최대한 그 소비자를 위해서 아, 네. 약간의 거짓말을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소는 장위동 124-26번지 1원이고요. 문의처는 1811-0031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잘 받아주시나요? 네, 별도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더 디테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예. 최대 5년 기간이지만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전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년 9월에 준공일이라 준공이 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매매 거래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가 네.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네. 있다는 그런 거죠. 네. 다만 이제 양도세 때문에 네.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아, 네. 2년 정도는 보통 실거주를 하시겠죠? 네. 네.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는 없지만 이제 세금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가 무상으로 확장이 네.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총 3대가 지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총 3대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마감제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뭐 영상에서 뭐 얼마나 뭐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한 저희가 고급 아파트에서 쓰는 자재들을 다 사용을 했어요. 네. 자, 다음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전체 17평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가 17평인 네, 거죠? 전세대 네. 17평입니다. 17평이고 네. 발코니 확장비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려서 네. 4억 6천에서 4억 9천까지 금액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돈이죠. 네. 여기 중도금 대출은 40%가 나오고 계약금은 10%로 네, 되어 있네요. 네. 9억 원 이상은 해당이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개요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입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 이렇게가 이제 장위 뉴타운이라는 곳이고요. 원래는 총 5개 지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6개 지구는 해지가 됐죠. 네. 6개 구역은 구역 해지가 됐고 이렇게 노란색이 지금 이제 실제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1구역이죠. 네. 1구역이 이미 여기는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라는 곳은 이미 분양을 네. 했고요. 요 같은 구역 안에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GL 에스테이트라는 네. 곳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구역이 네. 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나눠져서 한 단지로 구성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를 이제 하고 남은 이제 마지막 1구역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의 어떤 인프라들을 같이 누리는 자리겠네요. 그렇죠. 네. 네.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 지구고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여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레 카운티 여기가 지금 10.9억으로 돼 있어요. 가격 추이를 제가 살펴봤는데 24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 9억 원 네. 네, 수준이고요. 원래 분양가는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는 얼마인가요? 전세가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또 많이 네, 더 매물이 기해서 네. 네. 매물도 없고 그리고 전세가도 5억 원 수준이니까 입주할 때만 해도 3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이제 장인 뉴타운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상품을 샀을 때, 네. 분양을 받았을 때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도생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보다는 가치 상승이 덜할 거다라는 네. 네.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품을 구성할 때 사실 그 삼박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삼박자가 뭐가 있을까?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단지형 아파트여야 된다. 도시형은 어쨌든 뭐 아파트 범주 안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단지형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볼만하다. 교육, 예, 네. 교육 여건, 교통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교통은 이제 역세권보다는 조금 다소 멀다고 약간 뭐 그렇죠, 솔직히. 네. 하지만 이제 교통 교육 여건이 너무 좋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부권에 있는 제가 당산에 계룡 리슈뷰를 많이 예를 많이 들어요. 아, 예. 네. 기업 리슈뷰. 네. 네. 계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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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네. 기업 리슈뷰를. 그렇죠. 네. 기업 리슈뷰를 네. 리슈뷰라는 데 많이 드는데 거기가 38, 39 타입이에요. 근데 전용 38, 네. 39요. 네. 네. 10년 전에 해서 당산역도 가깝고 해서 역세권이다. 뭐 해서 너무 잘 돼 있던 현장인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7억 5천, 7억에서 7억 5천.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상품 구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삼박자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서울에 있고 그리고 평양의 아파트와 네. 흡사하게 39로 구성한다면 그리고 또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 네. 해볼만 하다고 판단을 그렇죠.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니, 네. 일단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했던 거라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은 이제 교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런 분양 자료들 보면은 조금 과장하는 네. 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런 게 엿보이고요. 제가 지금 걸음이 좀 빨라요. 아, 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네. 갔을 때 광운대역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길도 조금 좁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시면 한 20분 정도. 네, 현재 네. 상황은 그렇지만 네. 역세권 개발이 될 때쯤에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 괜찮으실 네. 겁니다. 길도 좀 정비가 되나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요?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석계역도 한 20분 정도는 네, 걸리죠.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고지역이 그나마 가까운데 네. 여기가 15분이고 네. 다행인 건 이쪽이 뉴타운이다 보니까 길이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좀 반듯반듯하게 네. 나와 있어서 갈만합니다. 돌고지역에서 출퇴근하면 어디가 가까운가요? 뭐 합정이나 디지털 미디어나 뭐 삼각지, 뭐 연신내까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권이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포에 업무지구가 네. 또 있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또 가깝죠. 네. 네. 자, 다음은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재는 어느 지역에나 있어요. 다만 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GTX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죠. GTX가 광운대역으로 들어가죠. 네. 얘가 신호선 맞죠? 네, 신호선입니다. 네. 주요 정차역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양재랑 삼성인데 삼성역이 좀 강남권으로 뭐 편하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하나 교통망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2025년 네, 개통입니다. 네, 네. 개통이고요. 다만 여기서 막 걸어가기는 조금 불편한 거리였었죠.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GTX가 열리면은 개선이 네 아무래도 네. 많이 네. 좋아지겠죠. 네네 네. 길도 조금 정비가 될 네.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학군인데요. 학교가 다 가까워요. 여기가 현장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가까이 있고 이쪽에 초등학교 또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네. 네. 보통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좋죠. 아무래도 저 부동산 경기가 많이 다운되거나 뭐 이런 시절에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를 접한 단지들은 또 시세가 변동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특정 수요층들이 항상 고집을 하는 부분들이라 네.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단지와 평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가 3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이 어떻게 되나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우이천 조망이 바라보는 쪽은 부득이하게 약간의 동향에서 북측을 약간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 메인이 네. 동향인가요? 남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동향. 네,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조망을 더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 부분에서는 우이천을 바라보는 쪽은 약간의 북측이 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느 동이에요? 북측이 끼는 게? 천 방향이죠. 네. 아, 이 방향? 네. 네. 얘가 약간 북측이 들어가는? 살짝. 네. 네, 살짝 들어가는 네. 동이군요. 알겠습니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상가들 네. 들어가는 거고요. 지하 1층은 요가 피트니스센터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입주자 협의회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지하 2층은 개인창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폭은 한 약 1m에서 높이가 한 2m 정도 해서 뭐 개인 짐들, 계절 짐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하실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막 진짜 생각만큼 뭐 방 하나를 주고 이런 거는 그렇게는 예. 세대별로 다 그 공용 지분 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한 공간보다는 예. 그래도 압축해서 뭐 이불도 진공 포장을 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불 같은 것도 괜찮고 장난감도 괜찮고 뭐 어쨌든 집 외부에 뭐 작게나마 공간이 있다면은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입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자 먼저 A 타입입니다. A군이라고 해야겠죠? 네. A하고 A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주방창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방창이라고 네. 하면 여기 창문이 네. 있고 없고 이 차이인 거죠? 네. 그럼 A1이 없는 거죠? 없는 구조입니다. 네. A1이 없는 거. 네. 그 A는 그냥 있는. 네. 네. 3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지스럽지만. 뭐. 네. 구분된 공간이 최대 3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3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진짜 구분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욕실은 아무래도 하나죠. 17평이다 네. 보니까 욕조는 있나요? 욕조는 없고 네.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되어 있고요. 네. 주방은 D자형인데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옵션이죠? 네, 아일랜드 식탁을 연장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수납 공간하고 같이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식탁만 놓게 되면은 수납 공간은 없기 때문에 옵션으로 네. 이제 제공을 하시는 네. 거군요. 하긴 타겟이 1인에서 2인 가구이기 네. 때문에 굳이 식탁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구성해서 네. 단촐하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뭐 취향에 따라서 거실을 좀 더 넓어 보이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 안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 네. 선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발코니 확장인데요. 여기는 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것 전 세대가 다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어디 들어가나요? 시스템 에어컨은 네. 여기 침실 먼저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거실. 거실 하나. 그다음에 서재 공간까지. 아~ 알파룸까지. 이렇게 하나, 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네. 들어가는 거군요. 세대는 77세대가 A타입, 그리고 11세대가 A1타입. A1타입. 가격은 4억 9천, 400만 원이 최고가네요. 네. 네. A1타입은 조금 싸네요. 창이 없어서 그런지. 네. 자, 다음은 B군입니다. 그래서 B타입, B1타입 이렇게 네. 되고요. B1타입은 차이가 주방창이 없다는 건가요? B1타입도 예, 주방창이 없습니다. 예, 여기 예. 타입 이게 주방창이 네. 있고 없고에 네. 따라서 1이 네. 붙냐 안 붙냐. 아, 네네. 1이 붙으면 주방창이 네. 없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현관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건 유니트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현관 이렇게 들어가면은 서재가 보이고요. 서재는 지금 유니트 상으로서는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좀 1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은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선반을 해서 드레스룸과 서재를 같이 쓸 수 있게 네. 개인 공간과 그걸 같이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네. 저기도 저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주방은 또 역시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수납 공간은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다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수납 공간 넉넉하고 역시나 아일랜드 식탁이 옵션으로 선택을 네.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있는 걸로 구현되어 있죠? 네. 풀 네. 옵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패키지 형태라서 네. 여기 주방 그 TV랑 뭐 아일랜드 식탁이랑 또 간접 조명이랑 이런 까지 다 풀로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인가요? 패키지가? 한 280만 원, 290만 원 타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아, 이게 다 패키지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거실은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넓게 쓰고 싶으면은 네. 이제 패키지 선택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되고. 네. 네. 뭐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 좋다 그러면 쓰시면 네. 되는 거고. 거실은 뭐 이게 우물형 천장이 있더라고요. 네. 우물형 천장도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아일랜드 식탁을 하시면서 위에가 좀 허전하신 분들은 거기도 유상 옵션으로 또 이렇게 조명이랑 네. 뭐 디자인을 같이 이용을 하셔도 될 거예요. 아, 위에 등 같은 거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침실인데요. 침실은 이렇게 발코니가 되어 있어요. 네. 요 발코니가 세탁실하고 포지션이 좀 겹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 활용도 면에서 아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있는데 실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저희가 선택권을 많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실에서 굳이 세탁기를 놓지 않으실 분들은 저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그러기 위해서 발코니에 냉온 수전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세탁실 공간은 또 팬트리로 활용을 하셔서 수납으로 쓰셔도 되고 또 꼭 김치냉장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김치냉장고가 또 있네요. 네. 아, 맞네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김치냉장고 공간까지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까지 공간 설계를 많이 생각을 해서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욕실은 역시나 욕조는 없는 형태로 샤워 네. 부스만 네. 있고요. 세대는 B타입이 22세대, 네. B1타입이 33세대. 네. 네. 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타워형이 네. 있고요. 가격은 4억 7,7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네. 최고가가 그렇다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최고가입니다. 네. 예. 층별 이거 넘지는 않는 거죠. 네. 예. 자, 다음은 C9입니다. C9은 C타입, C1, C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C타입이죠. 네. C1은 어떻게 다른가요? C1은 또 C1답게 주방에 네. 창이 없어요. 아, 주방에 네. 창이 없고. 하지만 또 마통풍이 돼야지 또 요리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창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네. 아, 이렇게 마통풍이 되도록 네. 만들었군요. 주방에 창이 없는 단점을 이걸로 네. 보완을 했어요. C2는요? C2는 주방에 창이 있는 대신에 창이 여기만 하나 있습니다. C2는 네. 주방에 창이 하나 있고 네. 서재 창이 여기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요게 C2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각각 세대는 10세대씩 네. 이고요. 총 30세대. 네. 그리고 가격은 최고가가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작용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약하실 때 어떤 분들이 가능하실지를 살펴볼 건데요. 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통장도 없어도 되고 뭐 지역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신청금 100만 원을 이쪽 통장 개설한 다음에 네. 예치를 해놓으면은 네. 되는 거죠. 네. 돌려받나요? 아,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네. 돌려드립니다. 네. 당첨이 되시든 안 되시든 네. 1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라고 하고요. 네. 층호수는 무작위 추첨이죠. 네. 네, 맞습니다. 보통 군별로 이제 네.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A군에서 A1 타입을 신청했다. 네. 그러면 A1 타입 중에서 동 호수는 무작위로 네.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이고요. 네. 당첨자 발표는 23일에 있습니다. 네. 계약 체결은 28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이틀 동안은 뭐 누구든지 청약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시간에만 맞춘다면 네. 청약할 수 있고요. 제가 청약홈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좀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 신청 들어가셔서 이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 청약 신청을
들어가셔서 얘가 활성화가 되면 띠링하고 신청을 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유의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지? 하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뭐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오피스텔하고 차이를 둔다면 네. 그런 것 같고요. 취득세는 아파트랑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예, 예. 네.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용 29제곱미터 같은 미포함에 돼 있는데 여기는 전용 39가 넘기 때문에 네.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네. 뭐 전매 금지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는 네. 그런 거죠. 단지 그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1, 2인 가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등기는 아파트로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아파트. 근데 허가사항에서 좀 더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 자, 다음은 납부일정입니다. 여러분 계약 받으시면 돈 내셔야 되죠. 어떤 식으로 내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10%인데요. 최초 계약할 때는 1,000만 원만 내시면 되고요. 네. 15일 이내에 나머지 잔여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대출로 커버가 되죠. 네, 커버가 됩니다. 네. 네. 나머지 20%가 네. 이제 중도금 부분에서는 이제 20%죠. 네, 네, 아, 이 부분은 예. 현재로서는 잔압입니다. 잔압이고 이거는 금융 정책도 지금 계속 너무 다변화가 되고 있어서 이때에 맞춰서 혹시나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4차 때쯤에 5차, 6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때 자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압이라고 하면은 자력으로 네, 납부를 하시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납부 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 계획을 꼼꼼히 짜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안내를 해주신다니까 네, 당첨이 그렇죠. 되시면 그때 네.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중복 신청 관련된 건데요. 각 군별로 한 사람이 한 건 신청이 가능한데 네. 군이 세 개죠? 네, 총 세 개 군입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최대 세 건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각 군이라고 하면 A타입, A1타입. 이게 A군인 A군, 거죠. A군, 예. 네. 그리고 B, B1, B군. C, C1, 2, 네. 예, C군. 이런 식으로 네. 각 군별로 청약을 하실 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매 제한인데요. 전매 제한은 이제 소유권 이전 시까지 네.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입주 가능일은 9월이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네. 9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의무 거주 기간은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세계동의 어떤 소형 아파트로 막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 좋은 소형 아파트로 향후에 가치 상승을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뉴타운의 성장과 같이 가치 상승이 계속 같이 지속적으로 될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분가나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영상 출연하시는 분들 꼭 하시는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해주실게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